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허재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면허가 있는 적법한 의료 서비스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수년 동안 무면허로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해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동네에서는 용하다고 소문이 났지만 실제로는 무등록 기관에서 예.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이 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얼마 전 경찰이 급습한 이곳. 언뜻 보기에는 일반 사무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의료 도구들이 보이고 또 벽 한쪽에는 의사 면허증이 질비하게 붙어 있습니다. 인체 해부도에서 엑스레이 사진까지. 바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됐는데요. 빼곡히 적힌 환자들의 연락처 넘어 문을 열자 환자가 누워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던 이곳. 국내 명의로 유명했던 이곳의 정체는 바로 무면허 가짜 의료원이었습니다. 담당 경찰청을 찾아가 봤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사이판에 가서 의사 면허증이나 교수 자격증을 구입에다 걸어놓고 일반 환자들을 치료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와 이 씨는 약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약 15,000불에 사이판 의사 면허증을 구입하고 걸어놓은 후 유명 한의사 또는 대체 의학자인 것처럼 턱 관절과 척추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턱 관절을 치료할 때 쓰였던 교정기인데요. 이를 뜯고 이걸 마우스에다 끼고 다니면은 이 턱 관절이 교정이 된다고. 자, 직접 만든 이 턱관절 교정기로 피의자 이 씨는 2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같이 적발된 김 씨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그걸 저 잘한다고 이름이 났어요. 제가 소개받았을 때는 저 거기가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네, 현재 불구속 입건 중인 피의자 김 씨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자, 피의자는 무면허가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치료할 실력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김 씨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엄마가 오면 딸이 옵니다. 그걸 인정을 시작합니다. 아들이 오면 아버지가 옵니다. 우선 아프니까 여기 가면 괜찮아 하고 오니까 아, 나니까 아유 우리 고마워야겠다. 참 미국서도 오고 사이판서도 여기 왔다가 갑니다. 이게 특이거든. 이건 대한민국이 하나야, 전 세계 하나뿐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나. 네, 취재진들에게 직접 시연을 보여주기까지도 하는데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의료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항변을 하는데요. 네, 같이 사이판에서 의사 면허증을 사온 이 씨. 병원에서도 병을 못 고친 환자들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주장하는데. 한 달 동안 침 받고 한약 먹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다가 오는 겁니다. 자, 피의자들, 의료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그간 경력은 그들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선원으로 하다가 이쪽 자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은 군대 생활을 좀 오래 장기간 했던 분이고요. 네, 실제로 무허가 사설기관이나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력에 대한 자신감과는 달리 진료 전 엑스레이를 찍은 이유도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인을 노리는 공갈단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몸목의 그 경직된 부분을 잘 푼다. 이렇게 되면은 그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안 아픈데 와갖고 그 만지고 나서 내 허리가 틀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 오면 가서 엑스레이 찍어갖고 오세요, 그랬죠. 자, 진료뿐만이 아닙니다. 기구까지도 임의로 제작하고 사용하고 또 판매까지 해왔는데요. 그 재료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예. 전동 공구인데. 건축용이요? 예, 건축용으로 사용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스펀지 같은 걸 부착해가지고 예. 물리치료에 사용한 의료 기기가 둔갑된 겁니다. 주먹 부분으로 탄환된 거군요. 자, 실제로 피의자들이 이렇게 공업용 대패 스폰지를 붙여 마사지를 받을 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너무 센데? 자, 뿐만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기구부터 문방구에서 파는 색종이를 접어 이로 깨물어 자국을 보고
배당 10만 원짜리 보정기를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자, 이들이 무면허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상당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무면허 진료가 병을 고치려다가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턱관절 치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각각 개개인에 맞는 그런 장치를 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더 환자분한테는 해가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관절이나 아니면 근육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통증이나 더 불편한 걸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자, 쉽게 생각하는 마사지도 위험하기는 무면허 의료인이 치료를 했을 때에는 어떤 객관적인 영상의학 진단이나 또는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 없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의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본 몸을 많이 상한 환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무면허 마사지 시술을 받고 큰 고생을 겪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던 마사지 덕분에 허리 이 부분이 조금 뻣뚝지근한 상태였어요.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이 뻣뚝지근한 상태인데 이튿날은 아예 출근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업고 내려올 정도, 아파서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 글쎄 뭐 막연하나마 그런 거 받으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아, 나도 이제 안 받지. 이제 앞으로 약을 받는다면은 이제 말리겠다 이거죠. 도시락 사가지고 말리겠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무면허 의료자에 의해 또 다른 무면허 의료자가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무허가 사설 연구소, 아카데미까지 차려놓고 수강된 생들을 모집해 강의를 했는데요. 무면허가 또 다른 무면허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생님들도 많은 거고. 옛날 많이 쓰죠. 일요일날마다 강연이 넘어가서 네, 지난해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무면허 의료 행위는 적발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02년 36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 그 무면허 의료 행위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아는 수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간판 같은 게 무슨 병원 의원이라고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뿐이 없을 겁니다. 네, 시급한 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무면허 의료의 악영향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겠습니다. 의료 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사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서비스를 받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사실 병원이나 아니면 어디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외국어로 적혀 있는 자격증이 벽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맹신하고 보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의료 자격증이라고 맹신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